청주시 운천동. 사람 냄새 가득한 곳. 추석 대목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시장 한편. 갈 길 바쁜 이들의 무심한 시선에 웃음이 번져난다.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구수한 노랫가락. 춤추는 엿가락 장단이 흥을 더한다. 엿방이요. 지금은 엿공장이지만 근데 엿장 가을을 엿장수가 한 40 먹을 사람이 더 지금은 아저씨 나 엿장 사지 말 수 없어요. 아 이러면 네가 꿀뚜라니 왜 엿장 사놨나. 그래 하려면 가자. 그렇게 달콤한 연맛에 이끌려 전국 팔도를 떠돌기 시작한 것이 올해로 벌써 70회. 그리 달콤할 리 없었던 70년 세월의 쓴맛이 엿가락에 담긴다. 별다른 군것질거리가 없던 시절. 골목 어귀에서 엿장수의 가우질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멀쩡한 고무신엔 구멍이 뚫리곤 했다. 네! 국물을 갖고 왔네. 자, 네 개. 미치는 건데, 그러면. 네? 야, 이거 너가 여기 밑에다 떠라. 아, 요즘에는 많이 없죠. 그래도 간혹가다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할머님들이 뭐 찌그러진 냄비나 이렇게 뭐 그릇 같은 거 깨진 거 있으면은 엿 바꿔달라고 뭐 그렇게 오시는데 뭐 안 바꿔드릴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바꿔드려요.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죠. 네. 자, 하나, 둘, 셋! 엿 먹는 재미에 엿치기도 빠질 수 없다. 한 마리? 알았어, 알았어. 하얀 엿가락에 구멍이 뚫렸다. 구멍이 크거나 숫자가 많은 쪽이 엿값을 번다. 자고로 좋은 엿은 잘 삭힌 식혜에서 나온다. 식혜가 제대로 잘 삭아야 달큰하고 쫀득한 엿을 만들 수 있다. 고아낸 엿은 하얀 엿빛이 돌 때까지 늘리기를 반복한다. 우리 민족은 고려시대부터 엿을 만들어 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. 이에부터 정월 대보름이면 한 해의 건강과 만복을 기리며 엿을 나눠 먹었고 홀레 때는 살림살이가 엿가락 밀듯 늘어나라는 의미로 이바지 엿을 보냈다. 말뚝에서 당김질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엿이 갖고 있는 끈끈한 성질을 얼만큼 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엿이 되느냐 나쁜 엿이 되느냐. 엿판을 벗어난 가위가 흥에 겨워 춤춘다. 엿장수로 살아온 70년 세월, 구수한 엿가락 장단에 시름도 고단함도 있는다. 아, 그래서 이 뜨듬이라는 게 이렇게 치는 거 보죠. 예. 이게 뜨듬이 이렇게 이것이 들어가야 재미가 나고 신이 납니다요. 토로도 출발 된고 월서 룸바 재즈 볼까지 주고 다 칠 수 있어. 엿장수의 낡은 리어카엔 오늘도 엿판이 실린다. 그 옛날 고물을 수집하던 엿장수는 80년대 들어 고물값이 떨어지면서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. 골목 어귀 엿장수를 기다리던 아이들의 고사리 손도 더 이상 엿맛을 기억하지 못한다. 엿장수 왔다가 오면 문턱이 어쨌든 무릎팍이 벗어지도록 와서 주워 먹고 그러는데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옛날 엿을 모르니까 옛날 엿은 아주 구양있게 그냥 먹고 살기도 괜찮고 그랬는데 이 엿장사를 못하게 됐으니 내가 그것이랑 유언통할 일이 없이요. 기억 저편 흥겨운 엿가락 속엔
입안 가득 베어 물던 엿의 달콤함이 그리고 그보다 더 달콤했던 그 시절의 추억이 있다.